아나, 안녕하세요. Hola, buenas, 안녕하세요. 아나입니다. 와, 진짜 오랜만이에요. 우리 뭐 얼굴 못 그러게. 본지 한 1년 넘지 않았어요, 우리? 1년이 뭐예요? 거의 1년 반? 그니깐요. 넘었죠. 잘 지내고 있는 것잘 지내고, 찌찌뽕.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같아요? 근데 아나 뭔가 약간 살 빠졌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제가 왜 다른, 전화했어요? 네? 왜 전화했어요? 아, 저 다름이 아니라 이제 아나한테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자유롭게 못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코시국이 끝나고 다시 여행을 자유롭게 갈수 있다면 어디로 가장 여행을 떠나고 싶으신지 여쭙고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행을 갈수 있다면 어디로 다시 가고 싶은지. 뭐, 당연히 가고 싶은 나라가 되게 되게 많지만, 또 이렇게 존박이 물어보니까, 왜 웃어요? 이거 약간 유튜브 톡, 약간 가이드 톡 많지만 네. 왜? 싫어? 아니, 편하게 해요? 아, 저 편하게 좋아요, 좋아요. 당연히 여행 가고 싶은 나라가 되게 많지만, 지금 또 존방한테 전화를 받아서 그런지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저는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를 많이 가봤어요. 한 네다섯 번 가봤거든요, 사실. 되게 많이 가보셨네요. 근데 묘하게 갈 때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계속 있었어요, 여행 중에. 그래서 뭔가 딱 이탈리아 여행 갔다 왔던 걸 생각하면, 아, 되게 좋은 추억들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뭔가 아쉬웠던 기억이 같이 떠올라서, 그래서 지금 또 다시 가면 더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탈리아 가서 좀 좋은 기억을 가져오고 싶어요. 안 좋은 기억이 너무 많았어서. 궁금해요. 약간 안 좋았던 기억들? 썰좀 풀어주세요. 안 좋은 기억? 일단 처음에 이탈리아에 갔었을 때는 제가 21살이었을 때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갔는데 여름에 갔었거든요. 7, 8월에 로마였어요. 너무 더웠어요. 7월 말이었을 거예요. 너무 더워서 그 숙소에 호텔에 손잡이를 잤는데, 그 손잡이가 해를 계속 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약간 쇠 같은 메탈 재질이었거든요. 엄청 그걸 뜨거웠겠죠? 잡고 손이 진짜 된줄 알았어요. 진짜 깜짝 막.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너무 놀라서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에 진짜 쪄 죽을 것 같은, 너무 숙소가 별로였던 그 기억이 있었고, 솔직히 첫 번째 갔을 때는 대학교에서 프로그램으로 갔던 거라서 그냥 시내 한중심에 머물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내 한번 나갔다가 숙소에 오는데, 그막 힘들었던, 더웠던 이 기억밖에 없어서 첫 번째는 실패했어. 그러니까 실패는 아니지만 좀 아쉬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 남친, 구 남친과 함께 여행 갔었는데, 거기서 진짜 많이 싸웠어요. 겁나 많이 싸웠어요. 로마하고 또 아니, 같이 그때 갔어요? 또 로마였어요. 또 로마였는데, 로마의 숙소에 그때 엘리베이터가 없는 숙소였어요. 그 이탈리아가 근데 엘리베이터가 많이 4층인가? 없죠? 네. 그쵸? 아니, 물론 이해하죠. 오래된 건물에 엘리베이터 넣기 힘드니까. 근데 그 로마의 티켓 중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72시간 무제한 타기, 뭐 48시간 무제한 이용권,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샀어요. 둘다 샀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나갈 때마다 그걸 집에다가 숙소에다 놓고 나온 거예요. 아, 엘리베이터 없고 4층인데. 네. 그래서 제가 화가 엄청 나서 짜증을 많이 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한 번은 식당에서 완전 바가지를 당해가지고, 그냥 너무 배고파서 시내에 있는 좀 그나마 유명한 파스타 먹으러 갔거든요. 근데 메뉴판에 시푸드 파스타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가격이 뭐 7유로? 18유로 뭐이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시푸드 파스타랑 뭐랑 뭐랑 이렇게 시켰거든요. 근데 시푸드 파스타가 딱 나왔는데 웬 랍스터가 있는 거예요. 랍스터에 막 온갖 해산물이 진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가격에 이렇게 준다고?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먹었어요. 그러고 나중에 이제 그 영수증이 나왔는데, 그 파스타가 시푸드 파스타하고 뭐 뒤에 뭐가 더 붙어 있었어요. 뭐 아마도 뭐 프리미엄 뭐 이런 거였겠죠? 그거 90유로라는 거예요.
주문 실수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시푸드 파스타를 보고 시푸드 파스타라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완전 그러니까 사기가 그 레스토랑에 들어간 것도 호객행위를 해서 들어간 거였거든요. 아. 어디 막 찾아보기 힘들어가지고 막 완전 시내에서 막 근데 잘생긴 이탈리아 사람들이 막 정장 양복 같은 거 입고 아, 막 네. 들어오라고 네. 그래서 막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파스타랑 뭐랑 했는데 그게 90유로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진짜 엄청 쫄보였거든요. 네. 지금처럼 막 언어도 안 되고 유럽도 그때가 두 번째 갔던 거여가지고 그래서 그 돈을 냈어요.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타격이 컸죠. 왜냐면 지출이 다 예정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10만 원이 넘는 밥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마음속으로는 아 내가 호갱당했다라고 하죠. 내가 완전히 호갱이었다. 네. 그게 두 번째 안 좋은 추억. 아, 피렌체 있을 때. 네. 아 그때도 안 좋은 적 있었어요? 그때. 네. 놀랍게도. 그러니까 그때 그 존이랑 같이 다녔을 때는 존이 있으니까 별로 상관이 없었는데 저랑 그때 진호진호랑 둘이 자유시간도 보냈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시내 그냥 무슨 광장 있잖아요. 그 되게 유명한 카페들 모여 있는 광장. 아, 네, 맞아요. 거기에 슈퍼가 있어? 하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조그마한 슈퍼에서 물을 사러 들어갔거든요. 물이랑 그냥 하리보 젤리를 하나 사러 갔어요. 네. 갔는데 그 계산하는 아줌마가 그럼 두 개만 찍으면 되잖아요. 물 하나, 하리보 하나. 근데 물 찍고 하리보 찍고 뭔가 엔터 같은 거를 한 네 번을 따다다다다 누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 금액을 알려주는데 이게 절대 맞을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네. 왜냐면 얼마인지 내가 알고 집어왔으니까. 네. 그래서 영수증을 달라고 했더니 아 영수증 이미 넘어가서 다음 사람 거 나와가지고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이거 두 개 샀는데 내가 가격을 보고 왔는데 말이 안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이미 제가 언어를 할 수 있어서 화가 많이 표출을 하던 상태였죠. 그래서 영수증 꺼내라고 지금 꺼내라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영수증 줬거든요. 그랬더니 저희가 봉투도 안 샀어요. 봉투도 안 사서 그냥 손으로 집었거든요. 근데 봉지를 네 번을 넣은 거예요. 봉투 값을. 얼마나 그래서 제가 화나서 봉투를 안 샀는데 그러니까 되게 묘하게 더 나왔어요. 한 아. 1.5유로? 막 이렇게? 그래서 아니 봉투도 안 샀는데 왜 이걸 네 번이나 찍었냐고 그래서 화를 냈더니 아주 막 봉투 값을 이렇게 거슬러 주겠다고 막 하면서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봉투 값을 근데 빼도 뭔가 돈을 더 가져갔어. 분명 몇십 센트. 이게 돈 때문에 화하는 게 아니라 관광객이라서 저를 무시하는 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물을 집어가는데 차가운 물은 얼마를 더 받고 그냥 실온인 거는 좀 더 싸게 팔고 근데 제가 분명히 실온을 주워 가져왔거든요. 가격 차이가 있는 걸 보고 그때가 우리 겨울이었잖아요. 2월. 그래서 뭐하러 지금 내가 차가운 걸 마셔 하고 그냥 집었는데 냉장고 가격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 야 나 이거 냉장고에서 안 가져왔어 이때 아줌마가 물을 통을 잡아보더니 아 무슨 소리야 이거 이렇게 시원하잖아 이런 거죠. 지금 겨울이니까 시원하지. 그래서 막 화를 스트레스 화를 냈어요. 그랬었구나. 근데 결국 그 돈은 안 받고 안 받고 그냥 봉투값만 받고 다시 되돌려 받고 나왔죠. 근데 진호진호가 옆에서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이 모든 걸. 근데 그걸 아줌마가 보고 엄청 화나서 영상 찍는 거 막 불법이라고 지우라고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 그래서 그 슈퍼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봤던 또 안 좋은 기억. 또 다시 한 번. 그럼 가장 좋았던 기억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이탈리아에서? 설마. 이탈리아에서 제일 좋았던 추억은? 없구나. 아니야. 여러분 있었는데 제가 나폴리 갔었을 때 네. 그 나폴리가 되게 위험하고 별로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 여행 준비하실 때. 근데 저는 나폴리를 항상 그냥 따로 찾아서 갔거든요. 투어로는 안 가고. 근데 하도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가서 그런가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제 눈에는. 저한테는. 그리고 그냥 거기서 먹었던 피자들이 너무 맛있어서 그게 되게 오래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직도 피자 먹을 때 얇은 씬 피자 말고 나폴리 피자라 그래가지고 나폴리 피자 엄청 떡처럼 두껍고 막 쫀득쫀득하잖아요. 그
그 건물을 아직도 엄청 찾아서 먹어요, 여기서도. 그래서 그게 저한테 남겨진 좋은 추억이고, 그냥 이탈리아는 사실은 로마 빼고는 다 좋았어요. 로마는 좀 정이 안 갔고, 도시가. 네. 피렌체도 우리 그때 저 2월에 갔었을 때 날씨 진짜 좋았잖아요. 계속 해 뜨고. 그리고 그때 우리 어디지? 두오모 보이는 데에서, 루프탑에서 맞아요. 술 먹었잖아요. 네. 그때도 거기도 너무 좋았고. 그냥 피렌체는 그냥 집에 숙소에서 나와서 몇 걸음 걸으면 너무 말도 안 되는 뷰가 있잖아요. 그 두오모 생긴 것부터가 뭔가 너무 현실적이야, 뭔가. 아, 다시 가고 싶네요. 언젠가 또 갈 수 있겠죠. 저는 한국에 있는 존박이 부럽네요. 저 참 이상해요. 막 한국에 있으면 해외 나가고 싶고, 해외에 있으면 한국 가고 싶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존박은 나오고 싶구나. 바르셀로나 와요. 저 진짜 가고 싶어요. 진짜로. 바르셀로나 와요. 가면 놀아줄 거예요? 아니, 일하러 오라고. 놀이공원하지 말고 일하러 오라고. 빨리 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그럴 거예요. 좋은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스타 루에고.